바람을 불고 해바라기처럼 둘러선 사람들, 깊고 너른 장난다리며 바다처럼 살고 있다. 오늘 저는 구룡포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르신 중 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황포 돛단배에 처음 오른 10대 시절부터 5박 60년을 바다와 함께 살아낸 배사나이, 바다 위에서 책을 읽고 글을 짓던 소년의 마음 그대로 여전히 시를 쓰고 수필을 쓰는 할아버지 김근희 선장님을 만나봅니다. 선생님, 이곳이 대동배라고 하는데 예전 이름은 한달비? 학달비? 학달비. 학달비였죠? 그 이름이 왜 학달비가 되었나요? 이 바다에서 마을을 들여다보고 학이 흙게 날아가는 경우. 경우이고, 저쪽 뒷산에 그 애가 어릴 때 여름 되면은 아주 숲이 짙었는데 그 숲에 학이 하얗게 앉아있어요. 아, 학들이. 학들이 계절마다 날아오는 거죠. 어른들인데 그러면은 어떤 어른들은 학이 많이 살아가 학달비가 됐다. 저 학이 그렇게 있던 학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지금은 학이 없으니까 학 없는 달비? 농담입니다. 그때 그 선생님한테 들은 여러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황포 돛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황포 돛대를 올리고 저 영일만으로 조업 나가던 때 그때 풍경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지금쯤은 작업을 야간 작업을 시작해요. 고등어 철이 되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 마을마다 배가 다 있었거든. 오후 되면은 남풍이 분단 말이야. 봄부터 여름까지 남풍이 불면은 이제 돛을 달고 나가는데 그림 같아. 지금 지역을 하면은 그림 같은 거예요. 어땠어요? 좀 요즘이 안에 그런 풍경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게요. 그 오후 무렵이면 저마다 배마다 다 돛을 세우고 나가니까, 얼마나 다 나오니까. 네. 그 흰돛 달고 황포돛 달고 검은색 달고. 아, 색깔도 각양각색이었군요. 지금보다 그 황포돛 때는 보기에는 아주 멋졌겠지만. 고기 잡고 하는 데는 사실 지금 배들보다 안전하지 못한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위험이나 이런 거 겪은 게 있어요? 그 돛단배를 나무배부터 내배까지 7, 8년 정도 탄 것 같은데 바다에서 아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몇 번을 했습니다. 여기 그때 상공들이 이 돛단배를 작은 배지만도 움직이는 상공들이 머리가 참 좋았어요. 일기를 기상을 3일로 와. 사공이라 하면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말하나요? 아니면 선장. 요새 그틈 선장. 네. 그때 그러면 그 바다에서 깊은 밤에 들었던 새소리. 새소리를 들었던 것도 그 사공 어르신의 그 배를 탔을 때죠. 그거 한번 이야기 다시 해주세요. 이 배에도 지금도 웬만한 배들은 다 그래 하는데 성주를 모세요. 성주. 네. 배를 지키는 신. 네. 성주를 모시는데 나는 그때도 야간 작업을 가면 꼭 책을 끼고 갔어. 그리고 초록불 이렇게 써놓고 앞에 내가 혼자 책 읽다가 자고 이러는데 그 여름인데 어저께 엎드려가 잠이 든 것 같아. 그런데 새소리를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자고가 새소리야. 그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새소리야. 네. 그래서 가만히 일어나가요. 여러 살펴봐도 없어, 새가. 그래서 다시 여러 엎드려가 잠이 살짝 들었는가 봐. 또 나더라고. 그래서 도망간다 싶다. 크게 눈을 뜨고 고개 돌려가지고 없어. 그래서 살 일어나있거든. 사공 현관 뒤에서. 아, 일어나고. 새소리가 납니다. 이랬더니. 뭐야? 그때부터 비상이 걸린 거야. 아, 새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비상이. 새는 없는데 새 소리를 들었다니까. 네. 그래, 그물을,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 밤에 네.
참 한 시간만 땡겨야 되는데 그걸 다 걷어 씻고 다 걷어 씻는데 바람 칸, 비 칸, 막 파도 칸 갑자기 닥치는 거야. 갑자기. 아, 막 그때는 철인데 네. 철인데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막 들고 겁이 나더라고. 그런데 사공이 원체 경험이 많은 분이라는 거래. 믿은 거지, 진짜. 믿자. 사공을 믿자. 그래가 막 완전히 그때는 이 가로등 같은 게 뭔지 망한 게 불이 날 건 없으니까 바다에.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겨울도 안 보이고 네. 비가 때리니까 눈도 못 뜨고 그런데 제일로 겁나는 게 들어오다가 6개 가까운 데 오다가 마비하고 아끼면 배가 깨지면 그래서 끝장입니다. 그게 겁이 나는 게 자꾸 어린 마음에도 막 그게 다 겁이 나는 게라. 그리 사공이 결국은 그 마을에 다 안 오고 보트를 내리고 그래서 노를 져서 들어와서 들어왔는데 그 사공 어른이 다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들어간다가 나를 옆에 앉혀 어깨로 툭툭 두드리면서 이러면 네가 용왕님 아들이다. 용왕님 아들. 용왕님. 네. 그때 용왕이라는 건 용왕 아들이다. 용왕 아들이다. 용왕님 아들이다. 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새 소리는 배를 지켜주는 시의 소리. 네. 배가 위험하니까 빨리 피해라. 네. 시의 소리. 아. 그 이후에도 내가 몇 번을 들었어. 내리할 때도 들어. 네. 그 위험할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딱히 새 소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소리 대충 어떻게 이렇게 재현해 보실 수 있어요? 아, 그 새 소리야, 새 소리. 새 소리예요? 한 들려주세요. 고운 새 소리, 고운 새 소리. 들려주세요. 내가 흉내도 못 내. 흉내도 못 내요. 할아버지는 2002년에 첫 시집을 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학벌 탓에 등단을 포기했지만 2006년에는 꿈을 이루셨지요. 시골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쓰신 할아버지의 글들이 재주를 부린 그 어떤 글보다도 저는 참 좋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시를 쓰고 하다가 시집을 내셨잖아요. 처음 시집 내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젊을 때 20대 안에 그때 많이 썼어요. 시를 굉장히 많이 썼어. 그 현대문에다가 의시를 많이 연구를 많이 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게 추천이 두 분을 해야 돼요. 초기 추천, 완결 추천 두 분 해야 되는데 전부 대학생들이고 대학 교수들이고 전부 이름 올리더라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밑에 쓸 게 없잖아요. 그리 아마 내 원고는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딱 덮어놓고 아주 수리체가 또 뭐 하면 생각날 때마다 한 편씩 쓰고 안 썼는데 책을 낼 때는 내가 그 시 노트를 지금 집에 가면 내가 그때 쓴 노트가 있는데 덮으면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돈 벌어서 내 자비로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시인이라고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가 때 그 생각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가 때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가 그게 생각나더라고. 한갑에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래 책을 만들자. 그래 우리 딸하고 사위하고 올라가 오빠 책을 만들자. 근데 등단하는 생각은 추워도 없고 그냥 책만 하나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 책이 만들어서 이래 보내주니까 300권을 만들었는데 책도 없이 모자라. 또 찍었어. 또 모자라. 또 찍었어. 완전 우리 사위가 몇백 권을 한꺼번에 찍어왔어. 시집이 2세, 3세 가기도 힘든데 4세도 4세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 내 책이 서울에 많이 올라가서 작가들인데 남들이 선생님 글 쓴 거 보고 좋아하면 기분 좋죠? 좋지. 저도 그래요. 선생님 그때 만든 첫 시집 속에서 혹시 외우고 계신 시 한 편 있을까요? 내가 17살 때 물을 쓴데 네. 이거 내가 만든 시집이 없어지고 그건 이기장 소설에 남아있던 걸 찾아내가 하는데 그 시에 굉장히 내가 그 당시에도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달밤을 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달 밝으면은 집앞에 바닷가에 나와가 달을 쳐다보면서 밤새들 이야기하고 어떤 소리였어요. 그럼 그 달밤이라는 시 한 편 달밤이라는 읽었었는데 안개처럼 내려 덮이면서 즐겁게 또 슬프게 언제나 먼 곳까지 어스름이 넘겨다 보여라. 숨이 차 흐드리면서도 가슴은 시원하다고 먼 곳 가창 곳 없이 모두 쓰다듬어만 주어라. 밤새도 울전전 전기표 하리니 무엇이든 가져만 가라고 무엇이든 가져만 가라고. 달빛이 푸근하다. 와, 내가 그게... 슬플 때도 달빛은 나를 좋아. 정말 내가 즐길 때도 달빛은 나를 좋아. 그러니까 무엇이든 가져만 가라고 무엇이든 가져만 가라고. 그것이 첫 시집에 실린 첫 페이지군요. 와, 자, 하여튼 잘 감상했습니다. 스님 이제 그 고기잡이는 이제 완전히 끝내실 건가요? 근데 완전히 아니고 네. 조금 그 소리삼아 하고 싶은데 뭐 고기 먹고 싶으면 나가 조금 잡아오면 돼.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나가서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다시 태어나면 배를 타실래요? 시를 쓰실래요? 혼자면 시를 쓰겠지만 가족이 있으니 고기를 잡아야지 하십니다. 바다도 시도 할아버지에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인생에서 바다와 시. 바다와 시는 무엇일까요? 바다 자체가 내가 바다가 나의 시를 잉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 내가 그물을 나가 고기를 건져 올리면서 시도 같이 건져 올리는 거. 와, 이 표현이야말로 굉장히 너무너무 시적인데요. 그렇게 그 바다와 내 인생이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 그 사이에 시가 있고. 아,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아,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겐 시도 권력이고 또 누군가에겐 시가 장신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밥벌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너른 바다를 몸으로 읽어내시면서 거기서 시로 이어갈 수 있다는 삶이 정말 존경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바다가 밤에 태풍이 밀려오고 이래도 바다가 나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오늘 명언이 너무 많이 나와요. 태풍이 밀려오고 해도 바다는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광의 아들입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파도를 넘으며 파도를 쓰고 바람을 따르며 바람을 썼네. 바다와 사공 사이 시가 있었네.